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풍바입니다. 예? 아, 나한테 말 거는 줄 알았네. 네, 추우시죠? 어제 좀 많이 다들 추워하셔갖고 오늘은 여기를 좀 막아놨는데 어떻게 감독님들 조금 따뜻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런 걸로 알게요. 다들 머리 좀 끄덕끄덕 해주시지. 마스크도 다 입으로 가리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 예, 알겠어요. 예. 그러면 저는 첫 곡으로 잔잔한 곡 한 곡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흥이 이미 나셨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합니다. 첫 곡으로 3회 듣나요? 아이고. 네. 첫 곡으로 3회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쁘게. 흥미. 너무 반겨. 추워갖고 부츠를 신고 있느라 됐어요? 신고 있느라 요새는 맨발로 하고 있는데 맨발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조끼요? 네. 벗고 그냥 해. 알겠어요. 됐어요? 아 됐네요. 아, 이게 소리가 훨씬 깔끔하네. 아 이거 좋다. 해도 오랜만에 하는데. 그러면 계속 또 주저리주저리가 하면 이제 좀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거기 적혀있는 대로 신나는 노래 여러 곡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추우니까 너무 좋아요. 여자분이죠?
들으면 괜찮으세요? 여기 두 분만 신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아직 땀을 안 흘려서 그런가? 아이고 멋진 공연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땀 좀 흘려요. 손님들 좀 박수를 치고 그럴라나 다들 딴짓만 하고 계시네. 네, 추워갖고 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발이 시려워갖고 발이 너무 시렵네. 네, 좀 띵박질 해야 이게 발이 좀 열이 나지. 그러면 지금 쉬는 시간이 없네. 우리 시간이 별로 없지 않소? 그죠? 네.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아이고.
지현이는 안 줬어요. 비슷한 노래하고 내가 거기다 같이 해놨는데 우리 담비 푸마님이 어제부터 상태가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아 힘들까봐 잘랐어요. 나는 개안해요.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젊잖아요. 네. 나는 젊으니까 몇 곡 연달아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지? 젊었을 때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힘들까봐 그래도 또 네? 편지요? 최정 최 날 이겨라고요? 그 무슨 노래지?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 한번 줘보시오.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예전에 왠지 누가 신청했었던 거 있었어요. 오이드에서. 그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거 난타 많이 했던 거. 옛날에 이걸 내가 난타를 많이 쳤어. 아, 진짜요? 옛날에 삼촌이 이걸로 난타를 많이 쳤다고요? 난 옛날에 없었을 것 같은데. 생각해. 이게 원키예요? 단키만 내려주세요.
왜요? 왜 갔어요? 우리 좀 다음 한번 나오는데. 예? 아이 괜찮네. 그냥 앉아갖고 머리스 채우고 있어도 되네. 예? 돈 팔아갖고 오신다고? 그럼 지금 일하러 가는 거예요? 돈 팔로? 가갖고 이제 이쁘게 꽃단장도 하고 꽃가옷 입고. 많이 벌어 오셔요. 아셨죠? 그래갖고 다음 주에 또 오셔. 아 진짜 알고 있어. 응. 김영 과수님 오셨을 때 어서서 여기 그 이따만 큰 가방 들고 계속 앉아.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좀 약간 분위기가 조금 처진 관계로 잔잔한 곡 한 곡 하고 그리고 또 저희 뒤에 담배품바님 기다리시니까요. 담배품바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거시요? 아 엄마의 노래 하려고 했는데 제목을 말 안 해줬구나. 아니요 아니요 엄마의 노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금잔디님의 엄마의 노래 제가 요새 좀 많이 연습하고 있는 곡인데 잔잔한 이 노래가 좋아갖고 요거 한 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차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데 같이 호응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면서 찍어주신 감독님들, 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달의 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